비닐에 이런 게 붙어 있었나? 아이즘이 샀는데 정품이라고 실이 붙어 있어요. 소프트 커츠 중에 다 써가는 컬러 3개만 지금 2 플러스 1이라 그래서 하나 샀고, 원래 쓰는 건 멀티 2거든요. 1만 써보려고 1을 샀습니다. 이게 조금 더 묽은 것 같아요. 굉장히 화장품 용기 같은 느낌? 이거는 로켓 배송으로 시킨 건데요. 그냥 핸드 뭐지 이게? 아, 핸드워시. 핸드워시고 향은 일랑일랑이에요. 저는 일랑일랑을 좋아해가지고 그 디퓨저도 저번에 이거 샀거든요. 일랑일랑 향? 쿤달 거? 근데 막 엄청 좋진 않아요. 근데 향은 좋은데 발향이 좋진 않지만 그냥 짠맛에 씁니다. 세 개가 세트라서 세 개를 샀어요. 안녕하세요. 체형은 조금 되직한 편이에요. 여기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죠? 살짝 되직하고 바틀이랑 색깔은 비슷합니다. 색깔이 여름 거 치고는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또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캔디스톤에서 보내주신 건데요. 전 요새 사기도 많이 사지만 아끼도 합니다. 어쨌든 여름에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네온의 그런 하트랑 물방울 파츠고, 이 하트 파츠는 예전부터 보여드렸던 그런 파츠 항상 들어있던 그 모양 같아요. 어? 여기에서도 이제 토우를 판매를 하시나 보네요. 저렇게 예쁜 토우 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제일 큰 거는 엄지발가락에다 끼고 나머지는 두 번째에서 마지막 새끼발가락까지 끼면 돼요. 오, 엄지는 이렇게 큰 진주랑 골드고, 나머지는 요거랑 진주랑. 어, 저는 이게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빠질 수 없는 파츠. 헉, 이거 너무 예뻐. 이거 보세요. 헉, 대박. 와, 너 세일러문 느낌?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오늘 역시 이거는 너무 웃겨요. 불가사리입니다. 색깔이 보라색, 핑크색, 노랑색, 아이보리? 아이보리? 화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피치? 돌고래 꼬리도 있어요. 불가사리랑 이거는 각종 스티커들인데요. 어? 이거 패드에 달면 예쁘겠다. 이거 그래달라는 분들 옛날에 많았거든요. 손님 오신 줄 알았어. 너무 귀여워. 이거는 야광인 것 같아요. 어? 이거 외국 언니들이 아크릴에다가 많이 하는 거다. 반짝이. 제가 자주 쓰는 꽃입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이게 6,400원인데 뭔가 얇아서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채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샀던 곳에 얘기하니까 환불을 해주신다 그래서 환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맛있다 그래서 사 먹어본 건데 어이가 없네요. 이도 저희 집에는 바로 택배가 왔어요. 어제 시킨 게 오늘 바로 왔어요. 네, 제가 구매한 소화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 컬러인데 되게 쉬머한 느낌의 컬러예요. 요즘 크리스탈이나 골든 섀도우 이런 기본 라인도 많이 쓰긴 하지만은 이렇게 살짝 특이한 것들도 많이 찾으십니다. 아마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골든 섀도우. 이건 풀스톤 할 때 필수템이죠. 그리고 크리스탈이랑. 이건 삼각형. 이거는 풀스톤 할 때 빈 곳에 하나씩 채워주기 좋아요. 뭔가 제 생각이 풀스톤 잘하는 노하우는 그냥 이렇게 스톤이 많으면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깽겨낼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스톤이 없으면 암만 내가 구도를 잘 잡아도 스톤이 없으니까 못하겠죠? 겉지대가 살짝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디제린 이런 아크릴판을 좋아하나봐요. 오로라 퀸도 이런 아크릴판이었는데 뜯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발색할 수 있게 안에 동그란 차트판도 같이 들어있고 색깔은 8개입니다. 흰색은 뭐지? 아, 이건 화이트 컬러 아니고 이렇게 펄이에요. 요즘 여름 신상 사면 다 이렇게 펄이 하나씩 두 개씩 꼭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거는 일반 컬러 아니고 시럽 컬러인 거거든요. 파인애플 시리즈는 다 시럽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다 형광 색깔이면 쨍하게 나오는데 요즘은 다 시럽 발라가지고 시럽으로 나오네. 위에 보이세요? 저 이 동그라미 이렇게 엄청 맑게 맑고 묽게 발색돼요.
오랜만에 새 꽃들이에요. 이거는 엄마가 서울 쉬는 도중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깝습니다. 이 왕퐁퐁이. 해바라기. 해바라기 생각보다 되게 예쁘네요. 해바라기는 처음 사보는데 예쁘고 되게 촉감이 특이해요. 여기 줄기도 엄청 굵고 얘도 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잘 안 죽을 것 같아요, 얘는. 이것도? 얘 지난번에는 연보라색이었는데 지금 흰색이랑 노란색 섞였네요. 그리고 폼폼이들. 이건 큰 거고 이건 작은 거예요. 되게 밀도가 단단하게 들어찬 느낌? 오늘의 컨셉은 노란색입니다. 엄청 빨리 죽었어요. 이게 쓰레기를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일샵 바닥 흰색 해야 하는 이유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 하얀 것들 손톱 가루랑 손톱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꼭 바닥은 흰색으로 예쁘게 회색 블랙 하면 안 됩니다.